안녕하십니까. 덴탈빈의 한광흥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에서 수련을 받았으며 지금 현재 서울 H치과 교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계 백병원에서 교정 코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이 교정 코스들은 굉장히 머나먼 여정이 될 텐데요. 베이지 코스와 어드밴스 코스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정 강의들은 너무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계획을 하였고요. 베이지 코스는 먼저 성장이 이미 끝난 성인에서 픽스드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 처음부터 진단에서부터 마무리까지를 교정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어드밴스드 코스는 그 외에 성장기 교정이나 수술 교정들, 또 그 외에 임상에서 우리가 만날 때 부딪힐 수 있는 아주 마이너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임상 팁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세팔로메트릭 다이그노시스입니다. 다이그노시스라 그러면 진단이고요. 진단은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단을 하기 위해서 교정에서는 먼저 가장 먼저는 유니체어에서 환자를 직접 앉히고 그 상태에서 클리니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하는 것, 그 환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환자가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먼저 상담을 통해서 관찰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상사진들, 페이셜 포토그래프나 인트라오럴 포토그래프를 통해서 사진상에서 이 환자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자 입안을 인상을 체득하여서 석고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 덴탈 캐스트 안에서 정밀하게 이 환자의 치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레터럴 세팔로메트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면에서 환자의 세팔로그래피를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수치들을 분석해서 이 환자가 양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 외에 파노라마나 페리에피컬, 핸드리스트, 또 CT나 PA 세팔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외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요새 들어서는 TM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종종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TM 조인트에 대한 부가적인 검사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의 많은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것이 이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진단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여섯 가지 카테고리의 진단 자료들이 정확히 다 모여야만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빼먹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문제 몽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섯 가지 카테고리들이 모아지면 비로소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프라블럼 리스트가 작성이 되게 되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트리트먼트 골을 완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치료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환자에게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 카테고리의 검사들을 정밀하게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두 환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환자 모두 크라우딩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비슷한 크라우딩을 가지고 있죠. 왼쪽 환자는 조금 더 편측으로 크라우딩이 많고요. 오른쪽의 환자는 양쪽 모두 이제 크라우딩이 있는데요. 사실 크라우딩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환자가 치료된 것을 보면 한쪽은 소구치 발치를 진행을 했고요. 또 한쪽은 발치를 하지 않고 교정을 끝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서 보도록 할까요? 자, 왼쪽과 오른쪽 앞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와 동일한 환자입니다. 전치의 치축의 경사는 두 환자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크라우딩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은 발치를 하고 또 한쪽은 발치를 하지 않고 치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이 환자에서 제가 어떤 환자에서는 발치를 하고 어떤 환자에서는 발치를 하지 않았는지 어떤 것이 이 두 환자의 트리트먼트 플랜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자, 이 환자의 세팔로그래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를 잘 보면 두 환자가 아까 치열의 어떤 크라우딩 양이나 전치의 치축의 경사나 이런 것들은 비슷했지만 지금 이 세팔로그램에서 보듯이 상순과 하순의 돌출도가 좌우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환자에서는 세팔로메트리에서 알 수 있는 이 환자의 어떤 프로파일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발치와 비발치의 차이를 결정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팔로메트리가 진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클리니컬 이그제미네이션, 그리고 포토그래피, 덴탈 캐스트, 뭐 레터럴 세팔로메트리, 그리고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그 외 부가적인 데이터들 중에서 이 세팔로메트리가 여러분이 진단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세팔로메트리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먼저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팔로메트리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자가 교정 클리닉에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환자가 와서 내가 크라우딩이 몇 밀리입니다. 또는 돌출이 3mm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 환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입술이 저는 나왔어요. 얼굴이 길어요. 또는 아래 턱이 나왔습니다. 또는 잇몸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양적인 표현이 아니고 질적인 표현이죠. 즉 퀄리티의 표현입니다. 이 환자는 그런 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건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 어떤 진단을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이 환자를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얼굴이 길면 정확히 몇 미리 정도가 긴지 또 몇 미리 정도가 아래 턱에 나왔는지 또는 입술은 몇 미리 정도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야만 이 환자를 비로소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진단을 통해서 환자의 퀄리티의 문제를 퀀티티의 문제로 바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바로 세팔로메트리입니다. 즉 세팔로메트리는 환자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들과 그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measurement,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facial disharmony와 그 기저에 있는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quantitative하게 양적으로 identification 하는데 아주 중요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ephalometry에 대해서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세팔로메트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세팔로메트리라는 건 뭡니까? 세팔로그램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계측을 하는 건데요. 먼저 레터럴 세팔로그램을 잘 찍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레터럴 세팔을 찍을 때 환자를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추럴 헤드 포지션이고요. 두 번째 인터코스펄 포지션, 그리고 세 번째로 릴렉스드 립 포지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레터럴 셉을 찍는 것이고요. 그렇게 제대로 찍어야만 거기서 계측이 되는 것들이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추럴 헤드 포지션을 먼저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한 번은 고개를 들고 한 번은 고개를 숙이고 또 한 번은 정면을 그대로 잘 응시한 상태로 세팔로를 찍은 겁니다. 자, 이 세 사람 같은 사람이지만 세 가지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고개를 들 때는 아래 턱이 좀 나왔다고 느낄 수 있고요. 고개를 숙이면 아래 턱이 좀 들어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적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자마다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가장 재현성 있는 자세로 알려진 것이 지금 내추럴 헤드 포지션입니다. 내추럴 헤드 포지션은 환자가 가만히 서서 또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눈높이에 있는 가장 먼 곳을 응시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자세인데요. 예를 들면 해변에서 우리가 선셋,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을 멀리 있는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볼 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진료실이 그렇게 긴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죠. 진료실 내에서 이 NHP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환자 보고 똑바로 허리를 펴서 앉은 다음에 자기 눈높이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눈을 보도록 해서 보통 이 자세를 만들어 갑니다. 자, 여기 이 똑같은 환자인데요. 두 자세를 볼까요? 자, 한쪽은 고개를 약간 숙였고요. 한쪽은 고개를 약간 든 상태입니다. 자, 이 두 사진은 똑같은 환자인데 이쪽을 보게 되면 왼쪽을 보게 되면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아래 턱이 나왔다는 느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게 되면 이 자세가 맞는 거죠. 이 자세가 지금 NHP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 턱이 약간 나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NHP를 정밀하게 두 개에서 맞춰야만 한 환자에서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도 우리가 NHP가 정확히 재현되도록 해서 찍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NHP를 늘 잘 재현해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팔로메트리를 볼 때 이 NHP는 항상 그렇진 않지만 FH플레인이 환자에서 FH플레인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여기 이 스컬에서 보면 외이도의 귓구멍의 가장 상방과 눈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안화 하연에 있는 점을 연결한 요선을 FH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인이 바닥과 평행하도록 딱 섰을 때 그 포지션이 NHP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NHP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환자들을 비교하게 되죠. 자, 또 하나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바로 ICP입니다. ICP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입을
꽉 다물었을 때인데요. 보통 허비추얼하게 이 환자가 만약에 뭐 어떨 때는 입을 좀 내밀어서 물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입을 뒤로 조금 밀어가지고 아래턱을 뒤로 들어서 물을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가장 무는 그 꽉 문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터코스펄 포지션이고 이게 지켜져야 되고요. 간혹가다 우리가 보면 아래턱에 어떤 이 입을 다물면서 아래턱이 틀어지면서 다르게 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두 장을 찍어서 자연스럽게 물다가 처음 치아가 닿았을 때, 즉 아래턱이 갑자기 다물면서 쉬프트, 펑셔널 쉬프트라고 그러죠. 갑자기 틀어지기 전에 그 상태를 하나를 세팔로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완전히 물었을 때 사진을 두 개를 찍어서 두 가지의 사진을 둘 다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